결혼을 요즘에는 일찍들 안 하는 시기니까 이런 말은 잘안 하는데, 그래도 일찍은 장가 가면 안 돼. 시집 장가 일찍 가면 안 돼. 돼지띠들이 지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 개인주의이면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건 곧 뭐냐면 내성적인 부분도 많다는 거야. 이번에는 2021년도 돼지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 26에서 27이 되시는 분들. 천연성조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제 우리 돼지띠들이 성조운이 들었는데, 성조운 맞이를 하면 굉장히 좋아. 근데 집을 살 것도 아닌데 왜 성조운 맞이를 해? 이런 소리를 하거든. 근데 내가 직장 문서를 잡아도 문서고, 결혼 혼인의 문서를 잡아도 문서고, 집안에서 재물을 물려받아도 그것도 문서잖아. 그래서 이제 내년에 돼지띠들이 문서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그러니까 돼지띠들도 25살, 6살, 괜찮았지? 괜찮은 분들도 좀 있었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고 미끄러지고 낙방하시는 분들도 많았어. 근데 내년에는 2월달, 3월달 음력으로 2, 3월달부터 아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희망 안 잃어도 돼. 그리고 성조 운맞이는, 천연성조는 부모로서 무속인집을 많이 자주 다니잖아. 그럼 해주면 굉장히 좋아. 아, 운이 좀더 들어오는. 그렇지. 운을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년에, 근데 이제 결혼을 요즘에는 일찍들 안 하는 시기니까 그죠? 이런 말은 잘안 하는데, 그래도 일찍은 장가 가면 안 돼. 시집 장가 일찍 가면 안 돼. 돼지띠들이 지금 27살 돼지띠들이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 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주의이면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건 곧 뭐냐면 내성적인 부분도 많다는 거야. 성격이. 그래서 좀더 많은 거를 밖으로 표출을 하고 살면 내가 더 사는데, 삶에 좀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38에서 39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도 9수인데. 아홉서들은 37, 8, 9인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7수에 가서 아마 문서 이동도 많았을 거고,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20년도, 지금 현재 20년도에 굉장히 답답한 점 굉장히 많았을 거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좋다고는 못 봐. 내년에 아주 좋다고는 못 봐. 그래서 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건강운이 좀안 좋은 해. 이런 해는 뭐 구슬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구설에 굉장히 많이 휘말릴 것이고, 버티기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년에. 그러다 관두는. 그렇지, 관두는 경우도 있고 하지.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변동수가 많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조금 그래도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좋을 버티는 것게 좋지. 같아요.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시은에서 시은 하나가 되시는 분들. 그분들 인생의 절반 지났지. 그분들은 47살 때부터 굉장히 좋았다고 봐. 47, 48, 49, 시운. 거의 이제 좀 많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의 변환점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올해 또한 괜찮아. 올해는 문서 잡아도 괜찮고, 가장 좋은 게 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거든. 그래서 건강 체크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정을 좀 한번 좀 건강 잘 빼고 그래도 나머지 다 많이 괜찮아요. 좋아. 금전 괜찮아. 쪽이 좀 괜찮아요. 금전은 괜찮아. 괜찮은데 건강적으로는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돌봐야 될 시기야. 그리고 이제 가정. 가정을 좀,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가정을 좀 등한시하지 말고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 시기. 알겠습니다.